바꿔야겠지? 아, 우리 왜 이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리가 너무 이상해서 오늘도 회수통통 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문을 일주라고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캔거 같은데 이런 말 인사드리는 거 같네. 지금 머리가 회복이 안 되네. 자다인 거라 자다에 일어난 거라니 여러분. 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지금 열심히 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안녕, 고니치와, 미나쌍, 안녕하세요. 가디건이요? 가디건은 팬분께서 선물을 주신 거라, 이거 어디 거더라? 이거 여기 거요. 여기 거요. 근데 이게 원래 여기에 이렇게 꽃 모양이 있는데 제가 그꽃 모양을 꽃 모양이 떼지는 바람에 이게 꽃이 떼지는 바람에 근데 꽃 아이도 갖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꽃 여기 있어요. 꽃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착 하도 이게 떼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여기 부츠로 내놨었는데 근데 이제 왔다. 아 머리가 너무 이상한데 이거 뭐야? 이게 삼지창 앞머리 뭐야? 사지창이 됐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반지요? 짜잔. 이쁘죠? 빛났다. 사라져. 귀엽죠? 랩. 랄랄라캐스터. 죄송합니다. 키보드 부수실 것 같다고요? 햄버거 안 먹었어요. 그쵸? 엄청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죠? 아, 오늘 얼굴 약간 마음에 안 든다. 오늘, 야. 제가 원래 오늘 급하게 부에 파느라 머리가 원래 엉망이었는데 급하게 부에 파느라 머리를 좀 했는데 머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깔까? 아. 이상해. 그냥 할까요? 머리? 아 진짜. 아. 뒷머리는 이렇게 하나도 없어, 왜. 한거 맞아요. 한거 맞는데. 사과 말리더라고요. 집에 머리끈이 없어요. 머리띠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로 해야겠다. 이거 다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야, 이 느낌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 머리 너무 이상한데? 머리 점수 여러분 별좀 매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해소통풍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깐게 이쁘다고요? 깐게 이쁜가? 까면 약간 너무 어려워 약간 이런 느낌인데. 몇점 만점이냐고요? 5점이요? 근데 100점 만점이라고요? 5점 만점에 4.5점이요. 아, 뭐 이렇게 여러분 시원하게 오늘 한번 까고 그렇게 까라는 게 아니었을 텐데.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아, 이상하잖아. 아, 원래 오늘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 했는데, 대통령 출마하려고요. 또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쵸? 아, 뭐 이런 날도 있어야. 이런 머리 처음 보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머리 처음 보지 않나요? 옆을 여기 착 눌러야 되는데, 그쵸? 약간 이런 느낌 괜찮은가요? 저 이마 원래 좀 넓어요. 이렇게 딱 알죠? 이마. 여기. 여기 이렇게 딱. 여기가 조금 기네. 여기. 여기. 여기다 3등분 딱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 3등분, 이게 이렇게 조금 길긴 한데, 이 정도. 잠셨죠? 머리까지. 아, 다시 때릴까요? 야, 이게 뭐야? 모자 쓸까 그냥? 아, 오늘 머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냥 안경을 쓸까요 그냥? 안경 쓰면 또 느낌 달릴 수 있어요. 그쵸, 안경 쓰면은. 이런 안경 아닌데? 내가 찾던 안경은 이런 안경이 아닌데? 왜 얘가 나오지? 아, 머리가 지금 그 왁스로 떡져가지고 좀 다르죠? 어때요? 아니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 저렇게 코에 이렇게 거서 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러면 되게 무슨 그럼 이렇게 약간 땅 부러운 느낌으로 안경 쓴 정치인 같다고요? 아, 오늘 우리 삐삐들 좀 너무하네. 다들 나 기만하네. 야, 삐기만. 나좀 기만하네, 오늘. 아니면 집에 있는 모든 안경을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얼굴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얼굴을 차라리 가릴게요, 이렇게. 정치인이 웃기냐고요? 웃기진 않은데. 왜 그래요 저한테. 여러분의 핸드폰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미치게 났다고요? 안경은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경은 많아요. 여러분, 안경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경은 많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경 없지 않나? 여러분 안경이 끝도 없이 나오네요. 안경이 끝도 없이 나오네요 여러분. 나 무슨 안경 부자네. 여러분 안경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골라주세요 안경. 안경이 끝도 없이 나오죠? 여러분 핸드폰이 잘못되신 게 아니에요. 다빈치 안경이냐고요? 여러분 안경이 잘못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저 안경이 6개가 딱 이렇게 있네요. 원래 더 많았는데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스고이 저 안경을 좋아해가지고 안경 많은 필터 한 거 아닙니다. 이런 느낌으로 안경 쓴 남자 안경 쓴 남자. 맞아요. 소통하려고 제가 눈을 14개를 뜨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여러분 약간 숨쉬기가 약간 힘들고요. 약간 머리가 좀 어지러우려고 그래요. 약간 앞이 잘 안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 같은. 여러분 저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 샀어요. 너무 귀엽죠? 제가 무인양품 가서 이렇게 조그만한 가방을 샀습니다. 이렇게 다니려고. 이렇게 너무 귀엽죠? 오빠요 너무 귀엽죠? 귀엽죠? 그쵸? 약간 앞이 잘 안 보여서. 여러분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약간 이제 무인양품에서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씁니다. 사실은 이게 까딱 잘못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뚜구멍도 되게 조그마하긴 한데 이렇게. 이거는 제가 러시 날랩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려고. 너무 귀엽죠? 모델명? 아 어떡하라고요. 안경 쓰기가 더 허전하고 서운하잖아요.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뭐 두 개만 낄까요? 하나 낄까? 맞아 헤드네 산입니다. 이게 나아요 안경?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브라운의 약간 이런 안경이고요. 아, 이건 약간 잘못 샀어요. 이건 약간 좀 안경이 동그란데 약간 살 제 얼굴 동그란 편이라서 얼굴도 동그래 보이는 느낌이라 약간 요런 느낌의 안경입니다. 되게 지적이어 보일까봐 꼈는데 요거 이쁘다고요?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엔 그냥 블랙 뿔테. 요거 진짜 맛있겠죠? 요거는 이런 블랙 뿔테. 조금 창이 조금 동근 그런 느낌. 요거 패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요런 뿔테 느낌. 의사선생님 느낌 약간 요런거. 이거는 살짝 조금 큰 사이즈라서 되게 좋아하는 안경이에요. 요런 느낌 이런 느낌도 있고요. 랜첨꺼 아직 남은게 많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이런 스웨. 요거는 약간 잘 끼진 않는데 요거는 그냥 좀 뭔가
너무 못 부린 느낌이어서 약간 요런 느낌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 이거는 사실은 깔고 한번 앉아가지고 안경 테가 이상해졌어요. 약간 원래 이게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았거든요. 약간 좀 삐뚤기도 하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되게 약간 이렇게 심수구조 보이는 느낌. 뭐가 잘렸나요? 약간 이런 느낌의 안경인데 안경 진짜 많죠. 그냥 약간 귀찮을 때는 그냥 안경만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잘 어울린다고요? 이 모양 약간 이상하죠? 그러면은 오늘은 요거 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겠습니다. 안경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도 이뻐 보인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또 이렇게. 요거 귀엽죠? 스포츠. 저는 스포츠. 나 뭐 좋아하지? 운동? 필라테스? 요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니면은 아, 제가 한자는 못 읽어요. 맞아요. 한자는 제가 못 읽어가지고. 아, 저는 뭐 했냐고요? 오늘 그냥 뭐 일하고, 열심히 스케줄 하고, 연습하고, 그랬죠. 연습하고.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근데 오늘 아침에 비가 진짜 많이 왔잖아요. 빗소리 깨가지고. 이 심장 포즈. 자, 나이. 혼냐나. 제가 한자를 못 읽어요. 죄송합니다. 외국어가 없다는데, 나이? 아, 맞습니다. 이번 무대 다른 밴드 팀들과 함께, 예. 네. 무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빡하잖아이. 하이, 빡하잖아이. 안녕하세요.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그 밴드분들 좋아해요. 얼른체. 락 음악이라든지 약간 그런 음악들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또 좋은 영감도 많이 받고 또 제가 또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열심히 배워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슨 노래 아니고요?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저희 노래 하긴 합니다. 저희 노래도 하긴 하는데 무슨 노래 하는지는 꼬밍슨. 아,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다 알려드릴 수 없죠. 오늘 하루는 굉장히 피곤했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뭐. 내일 비가 온다고요? 아, 내일 뭐 우박 내린단 말도 있던데? 어제 그냥 잤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저 오늘 안경을 6개를 썼어요. 진짜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요, 내일 나가지 마세요. 우박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슬슬 잠이 오네요. 마이카미 아트나 아프 아프 오토나 바이 오토나 오토나트 바이 오토나트 파이 오토나트 파이가 뭐지? 오토나트 파이 오토나트 파이가 뭐지? 오토나트 파이 바이 파이와 난데스까? 히라가나를 못 읽었던 걸 수도 있고. 시험 공부 열심히 또 준비해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나 미타이 닮았다고. 오토나가 뭐지? 오토나이 빠이 오토나 보이 오토나 보이 오토나 보이 오토나와 난데스까? 오토나가 뭐지? 오토나? 아, 어른스럽다고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토나와 어른 데스까? 오토나. 아, 어른, 성인. 오토나 미타이. 어른스럽다고요? 감사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hair color so far? No. What is your favorite hair color? My favorite hair color is red. 요즘에는 레드 다시 하고 싶어요. 약간 이게 사람이 진짜 욕심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금발 했다가, 그러니까 또 금발 아닐 때는 금발 또 하고 싶다가 다시 검은머리 되니까 또 뭔가 하고 싶어요, 머리가. 요즘에도 금발 항상 입어 보긴 했는데 레드가 그렇게 입어 보이더라고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I like yellow. 별안 가는 레드. 약간 진짜 쨍한 레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쨍한 레드. 그러면 또제 머리
웃겨. 진짜 말이 안 되겠죠? 머리 무슨 일이냐고요? 머리를 망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맞다. 저처럼 약간 머릿결 좀 망하신 분, 약간 머릿결이 조금 뭐라 그래요? 아, 그걸 한마디로 설명할 단어가 없네. 머릿결이 약간 이렇게 조금 많이 아야하신 분들, 두피나 약간 머릿결이 약간 좀 너무 피곤하신 분들,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러쉬의 컬파워입니다. 컬파워. 예스, 이거 진짜 좋아요. 단백질이 풍부한 이 헤어크림으로 손상된 모발을 구해주세요. 아마인젤과 당밀이 수분을 채워주고 자연스러운 컬러 정도해줍니다. 아, 이게 냄새 진짜 좋아요. 약간 머릿결 좀, 뭐라 그래, 잠깐. 머릿결, 아, 그 단어가 있네. 그걸 말할 수가 없겠다. 머릿결이 약간, 썩으신 분, 썩으신 분? 머릿결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큰일 나신 분, 머릿결이 약간 이렇게 좀, 돌아가신 분, 약간, 그렇게 말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머릿결이 약간 좀, 이타이 하신 분들은, 이거, 러쉬의 컬파워 한번 써보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아니, 그 딱,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약간 머릿결 안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안 좋은 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안 좋으면 약간 그게 있잖아요. 약간 머릿결이 약간 썩으신 분, 머릿결이 약간 진짜 너무, 두피가 약간 뭐가 진짜 빠진다 막더 이상은 이거 회복 불가다 약간 사실 지금 상당한 단어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걸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말하면은 회사에서 난리가 날것 같아서 그 단어를 선택을 못할 것 같아서 네 요거 머릿결이 약간 저세상 가신 분, 머릿결이 약간 요단강 건너신 분, 머릿결이 손상된 느낌보다는 약간 손상을 더 극대화적인 말이 있어요. 복근 없어요. 이태원이 되기 직전이신 분, 태원님도 좀 머릿결, 예, 좀 요단강이죠. 하지만 더 요단강이신 분이 있어요. 이거 되게 좋아요. 컬파워. You look so handsome. Thank you. 왜 잘생겼냐면, because 컬파워. 머릿결이 어제 오늘 하신 분, 약간 그러신 분들한테 컬파워 되게 좋습니다. 향이 진짜 좋아요. 이게 그냥 러쉬 향이에요. 되게 레몬, 시트러스 향. 약간 샤워 후에 살짝 말린 모발에 발라주는 거예요. 성분 진짜 많다. 물론 그냥 이거 쓰니까 이거 하고 머리 말리니까 머리에서 계속 좋은 냄새가 나고 그냥 머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향이 무슨 냄새냐고요? 아, 이거를 어떻게 공유해야 되냐면 약간 레몬 냄새, 아이고, 약간 레몬 냄새도 좀 나고, 약간 그냥 과일 향도 조금 나고, 약간 이걸 먹어라. 용사여, 정신 차리는가? 용사여, 정신 차리게. 삐뚤었어. 약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약간 살짝 과일 향도 나고요, 복숭아 향도 나고 겁나 불편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약간 요거트 향도 나고요. 머릿결 약간 어지내일 하시는 분, 요단강 건너신 분들은 요거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릿결이 지금 박혜성 같으신 분, 네,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좀 약간 다른 선택이 너무하잖아요. 제 머릿결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저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아파. 하, 잠시만요, 여러분. 케이스를 뺄게요, 그냥. 아, 됐다. 속 시원하다. 자, 요거. 여러분들 지금 단독 기회입니다. 지금 99,900원에 전찬리에 판매 중이고요. 머릿결이 정말 너무 아프신 분, 약간 머릿결이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 싹 이렇게 헤어 샴푸 하시고 컨디셔너 해주시고 트리트먼트까지 해주신 상태에서 발라주시면 정말 더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손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물기니 상태에서 곡해 주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말려주시면은 머릿결이 굉장히 좋아요. 여 같은 경우는 또 저처럼 머릿결 굉장히 탈색 많이 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펌 많이 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당근마켓 들으실 거라면 죄송합니다. 안 되시고요. 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성몰에서만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고요. 네. 99,900원 놓칠 수 없는 기회 여러분들도 한번 노려보세요. 상상을 더해서 어머 깜짝이야 무지 시간아 자 여러분 지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홈쇼핑 지질러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결제는 지금 밑에 나오는 번호 있죠? 그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아 지금 여러분 전화상담사가 모두 지금 다 전화를 받고 있어가지고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바로 또 바로 전화가 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이 제품을 만들어주신 이 제품의 창시자 오늘 박혜성님 마크 박혜성님을 한번 모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저 마크 박혜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제품 어떻게 만드셨죠?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네,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정제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리시얼메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머릿결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인데 이것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요. 머리를 이제 이렇게 다 감으시고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바로 구매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더해서 아무 깜짝에 눈부셔 이 감마 Oh I love you all 두 손 모아서 리치면 푸른 하늘이 내게로 와 아무 깜짝에 여러분 지금 품절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힘에 제가 힘을 받아서 이 제품 컬파워 품절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해석 홈쇼핑 많이 네,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좋다고요. 좋다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자꾸 코를 먹네. 아 이거 자꾸 보여주면은 뭔가 여러분 집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 간 거 아니고요. 해돈 해산이에요. 제 돈 주고 제가 샀습니다. 해돈 해산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절대 아 215g이면 62,000원에 파는 거라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파는 거는 요거랑 또 여러 가지 다른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걸로 딱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나 그럼 뭐 한 거야 지금까지? 이거 뭐 한 거냐고 나 지금까지 잘 사용됐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잘 사용됐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지금까지 나 뭐 한 거냐고 그러면 아니냐고 잘했다고 해줘야죠. 이치모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박혜성이 쇼쇼쇼 한 거지 뭐 쇼쇼쇼 한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좋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 감사합니다. 그래 잘 설명했다 해서 감사합니다. 뭐지 I love from Germany. Thank you. So cute, so cute. Thank you, 원아. 잘했다. 감사합니다. 뒷머리 왜 그러냐고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보겠네요. 뒷머리는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 뒷머리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안 하면 또 이렇게 절벽된다고요. 뒷머리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Wow, you look so handsome. Thank you, Anaim. 아이타이 요시다 요시다짱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일요일 날이구나. Hey, sorry. I miss you. I want meat.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인 줄 알았어요. 일요일 날 Sunday 때 만납시다 여러분. 어그로 금지라고. 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그로라는 제품 협찬을 받았잖아요. 어그로 트레이닝복 되게 이쁘거든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 구매하시고 뭐 안 괜찮으면 안 사도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이쁘시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사는 거죠. 그쵸? 그쵸? 본다? 본다 이 정도? 오케이. 아이 뭐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누가 입었어, 누가 뭘 샀어, 그러면은 와 뭐 저 사람은 이걸 쓰는구나, 와 이 사람 이걸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그걸 봤을 때 어 내가 이걸 입거나 내가 이걸 쓰면은 어 나도 되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럼 사는 거고, 아 딱히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안 사면 되는 거고. 소리 지르고 싶다고요? 갑자기 소리 지르고 싶다고요? 소리 지비시면은 소리 지르셔도 돼요. 지비시면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여름에는 무슨 향수가 좋냐고요? 여름에는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이솝힐 계속 쓰고 있고요. 이솝에 로즈였나 이름이? 로즈라는 향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러쉬 같은 경우는 비센트 되게 향 좋고요. 헤어드레시스 허스밴드도 되게 좋아요. 그거 되게 좋고요. 여름에는 약간 아무래도 너무 좀 이런 묵직한 우디향, 저 우디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묵직한 우디향보다는 조금 시원한 느낌의 향을 시원한 향의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정도? 아니면은 바이레도는 슈퍼시더. 슈퍼시더도 진짜 괜찮아요. 여성분들이 사용하실 거면은 더티 정크도 괜찮고요. 이솝 테시도 되게 좋아요. 근데 테시도 되게 좋은데 저는 사실 테시보다는 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휠도 좋고 아니면은 이게 요즘에 또 좀 관심 가는 향수가 있는데 약간 논픽션이라는 향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되게 또 시향해보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라 사실은 시향이 조금 어려운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향 한번, 그게 아마 이태원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향할 수 있으면은 시향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뭐 우디한 향을 좋아하시면은 바이레도 슈퍼시드도 진짜 괜찮아요. 논픽션이라고 약간 예, 있어요. 논픽션이라는 약간 요즘 눈여겨보는 약간 거기가 향수 브랜드인가? 약간 향수랑 뭐 이것저것 다 파는 것 같던데? 핸드크림도 팔고 뭐 향수도 팔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논픽션이라는 곳을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슈퍼시더인가? 그게 바이레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시원한 느낌의 우디한 느낌이에요. 근데 우디한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향, 사실 제가 좋아하는 향 위주로 보통 많이 사서 네, 제가 좋아하는 향 위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슈퍼시더, 네 슈퍼시더 되게 좋아요. 아니면은 조 말론 누드 세이지인 시솔트도 되게 좋아요. 저는 누드 세이지인 시솔트를 지금 거의 2년 정도 뿌리나?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게 엄청 향이 금방 날아가요. 향이 엄청 금방 날아가요. 이거 잠깐만, 이게 뭐였지 이게?
이거 우드 세이즈의 시솔트도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많이 뿌렸죠. 약간 좀 꽃향? 약간 꽃향도 좀 달달한 느낌이긴 한데 그냥 뭔가 마냥 또 달달하지만은 않고 약간 좀 약간의 그런 좀 포근한 느낌도 있는 느낌이에요. 베라 원픽이요? 저 베라 원픽 얘기하면 다들 엄청 싫어하셔서 얘기 안 하려고요. 저 베라 원픽 말하면 다들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저 베라 원픽 뭐냐면요. 말해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 왜? 저 베라 원픽은요. 저 슈팅스타 디타 좋아하고요. 아니면은 요것도 요것도에 요것들 좋아하고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도 좋아하고요. 옛날에 그거 검은 거 있는데 그 검은 거 뭔지 알아요? 그 검은 거그 검은데 레몬 맛 나는 거 있는데 예그그 뭐죠 여러분 아세요? 그 검은 건데 약간 레몬 맛 나는 거예요. 엄청 검은데 엄청 그 블랙 소르베? 아, 블랙 소르베인가? 그런 것 같아요. 블랙 소르베도 되게 지워진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네. 블랙 소르베? 아, 다시 나온다는 거 다시 나온대요? 그러면은 너무 좋죠. 취향 완전 비슷하다고요? 진짜 슈팅스타가 이런 거단거 좋아하시는구나. 또 나온대요? 전혀 먹었어요. 아, 안 먹은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저녁을 좀 늦게 먹긴 했거든요. 일찍 먹긴 했거든요. 저 초밥 먹은 것 같아요. 초밥 먹었어요, 초밥. 今日は 아메 따뜻해요. 따뜻해요. 비가 내렸다고요? 꽃이 스웨터에서 떨어진 건 슬프지만 그것은 멋진 일입니다. 아니면 지금 패치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 민트초코 진짜 싫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민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아니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그냥 배고프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민초 사실 치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약간 민초 약간 구운 파인애플 약간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있어도 안 먹잖아요. 만약에 베라에 이렇게 막 샀는데 민트 초코가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치약이랑 다르거든요, 오늘. 피네님은 민트 초코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정말 오늘도 민트 쿠키 먹었다고요? 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 멤버들이 다 민초를 싫어해요. 민트초코 진짜 싫어요. 치교랑 비교하, 치교래. 치약이랑 비교하지 말아주실래요? 아, 비교한 적 없어요. 치약 맛이 난다는 거지. 비교는 그두 가지의 차이점을 말하는 게 비교예요. 비교하진 않았어요.
눈앞에 민초 있을 때 나를 부르자. 아마 시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초 안 드셔서 오빠랑 결혼 못 하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거 다 모아서 잎이 되려고요. 아우, 민트초콜 엄청 좋아하시나 보네요. 민트초코 뭐 사랑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랑하시겠죠? 저는 그래요. 뭐 제가 슈팅스타 좋아하는 것처럼 다른 분들은 제가 슈팅스타 좋아해요, 요거트 좋아해요, 막 벨베리 스트로베리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거 편의점에 있는 거 아니냐고, 왜 그거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뭐 민트초코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저랑 약간 그런 같은 개념이겠죠? 이해합니다. 시준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하지만 전 아닙니다. 좋아하실 수 있죠. 민초 좋아하는 사람을 존중하지만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점점. 아우, 존중은 하죠. 존중해요. 예. 네. 하지만 저한테 그 존중을 그거를 먹으라고 하는 거는 안 돼요. 다르지, 민트 초코는 맛있거든. 그쵸? 민초. 에이,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말을 잘못 꺼냈네요. 난 슈팅스타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야, 그럴 거면 야 편의점 가서 사 먹어 말이에요. 진짜 예전부터요. 그렇죠. 취향이 원래 안 맞아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슈팅스타는 좋아하고 민초 좋아하는데, 그럼 저는 슈팅스타만 먹을게요. 근데 슈팅스타랑 민초랑 그 섞이는 거는 너무 싫어요. 그 섞이는 건 너무 싫어요. 맞춰가면 되는데 뭐전안 먹긴 할 건데, 네, 섞이는 건 너무 싫어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민트초코 안 먹어도 살수 있잖아. 민트초코 안 먹어도 살수 있잖아. 같은 파란색인데 그건 초코 때문에 탁해진단 말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민트초코 안 먹어도 살수 있잖아.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못 살아. 아니야, 살수 있어. 한 번만 다시 용기를 내봐. 박해성 인성 논란. 아, 맞다. 저 제가 웃긴 얘기 해줄까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제가 사실 공짜를 진짜 안 가요. 공짜. 제가 공짜를 진짜 안 가거든요. 그래서 공짜에 약간 그 주문을 잘 못해요. 근데 어제 진짜 오랜만에 공짜에 가서 주문을 했는데, 저한테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뭐 이거 주세요 그래서 아뭐 이거 뭐 사이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당돌한 어른이시네요 뭐 당돌한 어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에 당돌한 어른 저 당돌한 어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당도와 어른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그 둘이 3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한테 당도와 어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당돌한 어른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돌한 어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 당돌한 어른 뭐 당돌한 어른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요 당돌한 어른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해가지고 제가 두 번을 못 알아들었어요. 뭐난 뭐라는 거야? 당돌한 어른이래? 이래가지고 당돌한 어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분이랑 저랑 3분 동안 계속 웃었어요. 아, 죄송해요. 제 귀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3분 동안 웃었어요. 나보고 갑자기 당돌한 어른이래. 갑자기 당돌한 어른이래. 그래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이 무슨 이 문? 이문 말인가? 이 이 문 개소리인가? 약간 이 문 말인가? 그래서 어쩌다가 저도 모르게 당돌한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진짜 네? 당돌한 어른이요? 근데 또 아니요 당돌한 어른 뭐라는 거야 나하고 당돌한 어른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당돌한 어른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래가지고 아 옆에서 당돌한 어른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아 당도? 당도요? 그 단거요?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제일 달게 해주시고요 얼음 그냥 빼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어 썼는데 사이킨 우와 우와 시카타 코토 아따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뭔 말인가? 내가 당돌한 어른? 내가 당돌한 어른? 어 서브웨이도 좀 무서워요. 서브웨이는 저 좀 자주 와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스케줄 할 때 항상 서브웨이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장도 직접 찾아가서 사 먹긴 하는데. 조금 세 분류가 있어요. 이렇게 찍은 알바생들이 한 분은 뭐 항상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어서 오세요. 뭐 빵 어떻게 드릴까요? 뭐 야채 넣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말을 안 해요. 그냥 말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이게 뭐 빵은요? 야채 빼요? 무서울 때도 그러니까 피곤하시고 예민하셔가지고 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뭐 저도 알바를 해봐서 아니까 뭐 예민하실 수도 있죠. 근데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쁘게 결과물이 잘 나온다는 거니까 막 자기는 먹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친절하신 분도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뭐 빵은 어떻게 드릴까요? 뭐 이렇게 좀 뭐 야채는 뭐 할라피뇨 빼드릴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네, 약간 이렇게 그렇게 총 한 세 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많이 봤던 게 사투리 써시는 분. 아 어서 오세요. 뭐 빵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뭐 사투리 제가 못하지만 뭐 빵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 할라피뇨 피망 빼먹어요. 그리고 그거 아 그 동그란 아 그 검은 동그란 거 검은데 동그라고 그 가운데 파져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올리고당이라고 아닌데 올리고당은 그 물인데 올리브 빼먹어요. 나 또 들켰네. 박혜성이 또 박혜성했네. 올리브랑 할라피뇨랑 빼먹어요. 예 블랙 올리브 그냥 올리브 아니죠. 블랙 올리브입니다. 그거는 피자 있을 때도 빼먹어요. 그리고 할라피뇨는 좀 매워서 근데 올리브는 잘 안 먹어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역시 안 맞는다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결혼할 것도 아닌데. 아. 여러분들 오늘부터 올리브 안 먹겠다고요? 혜성 취향 맞춤 아 좋은데 취향 안 맞아도 취향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나한테 맞추면 되죠. 취향은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그랬나? 취향은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나라나라나 여러분 알겠습니다. 오늘은 해소통도 좀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저도 이제 슬슬 씻고 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오늘도 해소통통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해소통통 이쁘게 만나요. 최고로 이기적이시네. 다음에 만약에 영상통화 만나면은 저한테 해주세요. 취향 맞춰줄게. 나한테 약간 이런 거 해주세요. 여러분 일요일날 봐요. 알겠죠? 여러분 안녕. 오늘도 잘 자요. 화이팅.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